리치 스테이커입니다. 크기가 어마어마하죠. 바퀴 크기가 제 키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. 칼마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, 칼마는 요 리치 스테이커 이렇게 제작하는 제작사 메이크업 그 브랜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. 요거는 저희 CY의 새로 들어온 신형. 아주 깨끗하죠? 저 앞에 것은 좀 시커멓고. 잘 보이시나요? 이게 지금 역광이라서. 광이라서 잘안 보이는데, 자, 저렇게 이 스프레다가 있죠. 이거를 컨테이너에 탁 꽂아서 탁 돌리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은 20피트 넓이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, 이 양옆을 쭉 벌려서 40피트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중량이 71.4톤입니다. 어마무시하죠? 자, 내부에는 조이스틱으로 작업을 합니다. 야, 이휠 볼트너트도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네요. 이 장비는 지게차 자격증이 있으면 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신형은 조금 중량이 더 가볍네요. 69.5톤. 자, 요거는 이제 철송으로 컨테이너를 내려다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요게 안쪽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콘도 이렇게 있고.